이재명 도지사는 도지사가 아니라 국제마피아파 수계급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할 만큼 국제마피아와의 유착관계가 긴밀합니다. 이 사실이 허위사실일 경우 저 박철민이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받겠으며 명예훼손. 그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저한테 좀 심하게 좀 하셨던 거 또 듣다고 제가 또 심하게 한 거 제가 유감 표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국회의원이시더라도 개인의 명예에 관한 또 국민 저도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아무 근거 없는 소위 조폭의 일방적 주장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제가 일단 결론은 제가 이렇게 했으면 옛날에 다 처벌받았을 것이고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2010년에 그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2012년부터 무슨 종북몰이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고 제가 근무기간 기준으로 4일 중에 3일을 수사, 조사, 감사, 압수수색을 당했더군요. 통계를 내보니까. 제가 2016년에는 성남시 복지정책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충돌이 발생하면서 제가 광화문에서 단식농성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런 게 비슷한 거라도 있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왔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없고 당연하죠. 그게 뭐 그 원하든 안 하든 수사를 하면 당연히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 의무고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됩니다. 이런 명백한 허위사실을 이런 데다가 국민들 앞에 보여서 틀어주고 이게 이런 정말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음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잠깐 예 좀 조용해 주십시오. 예 답변하십시오. 의원님 예. 저한테도 답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요. 네.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진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 기자회견 하시면 하시는 거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제가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만약에 아까 보니까 뭐 내용이 아주 재미있던데 뭐 현금으로 준 것도 있다고 하는 걸로 봐서 나머지는 수표로 줬다 이런 뜻 같은데 그거 쉽게 확인되겠네요. 그리고 아 좀 자 의원님 예, 답변 듣겠습니다. 제가 답을 좀 드릴게요. 자꾸 무슨 학예회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답할 기회를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활용해서 이 명백한 허위 사실들을 제시해가지고 명예훼손하고 선거에 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거 사실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당연히 저희도 이 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건 확인하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그 김용판 의원님 그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저한테 좀 심하게 좀 하셨던 거 또 듣다고 제가 또